준이는 주변 사람들한테 형 군대 이미 갔다고 얘기하고 다녔대. 하나 둘씩 다들 지금 군대에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하고 그 실장님께서 윤형이는 언제 군대 가냐 해서 아마 갔을걸요? 그게 관심 없는 거야 준이야. 너 입대 날짜가 완전 정해졌지? 3일 남았어. 와. 내가 일로 와봐. 야 형이 왜 갑자기 슬퍼지려고 하니? 근데 형 따뜻하다. 자, 제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네! 제 친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상큼하죠? 요즘에 날씨가 아주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딱 이 정도 선선한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이런 뭔가 지금 딱 보니까 스테이크가 아니라 스테이크 덮밥! 이거는 그냥 집에서도 뚝딱뚝 만들 수 있으니까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자 일단 그럼 고기를 먼저 구워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따가 레스팅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5분 정도. 근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끼로 먹는지 잘 몰라가지고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맛있으면 됐지 뭐. 맛없으면 오지마. 욕쟁이 할머니 스타일로 이렇게 약간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때쯤에 다 구워진 거예요. 자 레스팅을 소고기 기름이 있으니까 버터 반 개 만들게요. 채썬 양파 넣을게요. 잠시만요. 아하 여기 등장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서 들어오는 거 있어? 아니 너무 말하면서 들어오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아, 근데 엄청 맛있는 냄새가. 그러니까 직접 하신 거야. 아 진짜? 어. 아니 우리 처음이야. 제 친구 시즌3에서 처음이야.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거 큰일 나는 거. 꼭 한번 나와보고 싶어. 난 개인적으로 쟤네 뭐야? 아니 쟤네 되게 사담을 저렇게 시원하게 날려도 되는 거야? 네, 준혜가 긴장하는 표정을 잘하는데 지금 긴장하고 약간 긴장. 네.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아, 또 맛을 많이 가리자. 야, 저 미쳤나 봐. 근데 우리가 나오는지 모르시겠지? 어, 네.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 모르신다. 근데 저기요. 불가. 저기요. 예. 조금씩 조용히 합니다. 알겠습니까? 조용히 합니다. 아, 내가 동혁이가 나오는 줄 알았나? 아, 동혁이랑 같이 봤거든요. 아.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네. 궁금하다. 어, 대답은 되게 잘해. 저희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어, 오늘 엄청난 천적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제 친구는 늘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닉네임이 없어? 아니, 이런 경우도 없었잖아 지금까지. 엄청난 사람들인가? 요리돌? 요리돌이야? 언제 우리 대 선배님이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먹어보겠어? 안 맞는 둘이 나오니까 리듬 타? 진짜 노래 가사인가? 뭐뭐뭐가 먹으라고 뭐뭐 이런 거야? 아니야. 아 랩이 아니라 노래인가? 어? 내가 최근에 만난 적 있는 사람이라고? 그쵸. 진하게 맞죠. 네. 나랑 같이 술 먹었다고? 아, 한 명 있어. 근데 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아니 걔는 군대 간다고 했거든. 아 왜냐면 군대에 간 입대를 한다고 했어 나한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니 왜냐면 그의 멤버가 같이 있었는데 내가 원래 이틀 정도 같이 있으면 연락처를 공유하거든? 희한하게 그 친구만 안 했어. 오케이 부를게요. 너는 내
취향 저격 아이콘 친구들 나와주세요. 아이고, 드디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 야, 너 우리 이틀 동안 봤잖아. 윤영이, 윤영이. 윤영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잖아. 그쵸. 너 아직 입대 안 했구나? 예, 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입대. 어? 그럼 이거 나갈 때쯤에는 이미 갔겠네? 다 있죠. 자, 야, 씨, 야! 왜 자대 배치 받고 보면 돼. 네. 괜찮아. 일단 안 돼.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우, 근데 와. 냄새가. 일단 이거 만들고 있을 때 너희들 하이볼 좀 타먹고 있죠? 어, 예. 저 근데 좀 약간 그 좀 세게 타는데 좋아. 괜찮을까요? 아, 자, 짠 한번 해볼까? 오, 형 벌써 다 마셨어? 어, 나 맛있네. 약하, 그 봐, 약하게 타줘. 약하게 타니까. 아, 짠. 아, 짠. 아이, 좋아. 아, 아 맛있다. 아우 야, 너무 맛있었어. 저도 싹 오르는데요. 술 좀 올라 이제. 네. 적당히 해야 돼요. 너무 술을 오르면은 주사. 아 주사 없어. 네. 텐션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 텐션은 높아진대. 네. 근데 오늘은 텐션 높아도 돼. 피펠 들어왔잖아. 아. 아 틱톡. 틱톡 라이트 앱인데 대박이야. 이거 너네 쓰고 있다며. 네 쓰고 있어요. 나는 별로 안 썼어 한 번. 안 썼는데 포인트가 이미 그냥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이랬는데 포인트가 벌써 지금 15,000. 와 엄청 많이 쌓였네. 이만큼 모였어. 진짜요? 어. 영상도 보고 포인트도 쌓고. 네. 일석이조잖아. 현금처럼 쓸 수 있고. 그치. 네. 우리가 할 건 없어. 이렇게 보면 돼. 내가 재밌는 거 해서 보면 돼. 보다 보면 쌓이는 거잖아. 그치 포인트가. 아 근데 왜 이렇게 틱톡은 나를 이렇게 미혹하는 게 많을까? 항상 밤만 되면은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뜨고. 아, 맞아요. 뭔지 알지? 네. 포인트 획득 미션도 되게 쉬워가지고 포인트가 금방금방 쌓일 수 있다 하더라고. 큰일 났다 이거. 다들 틱톡 라이트만 하게 생겼네. 어, 근데 되게 금방금방 포인트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기면서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잖아. 영상 시청에 게임 포인트까지 마구마구 쏟아지는 틱톡 라이트. 좋아하는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기만 해도 포인트 획득 성공. 친구를 초대하면 가장 많은 포인트를 드린대요. 틱톡 라이트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의 링크로 꼭 다운받아주세요. 만 5천 포인트를 와우. 쏜다고 합니다. 와우! 오, 틱톡 라이트. 혹시 나중에 이거 그것도 됐으면 좋겠다. 어떤 거요? 너랑 나랑 친구야. 네. 친구인 사람한테 여기 있는 포인트로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는 거야. 오 좋다. 형이 틱톡 라이트에 많이 써가지고 네. 너한테 다 선물해 줄게. 어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다 선물해 줄게. 넌 나한테 위스키를 한 병 선물해 줬잖아. 네. 형이 이거 포인트 쌓이면 네. 너한테 정말 제공해 줄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가 군대 딱 전역할 때쯤이면 네. 어? 포인트 엄청 쌓였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어 근데 진짜 좀 먹으면서 해도 돼. 네. 어, 네 이런 날이 오구나. 잘 먹겠습니다. 아니 형님한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 네. 맛있게 먹어.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가. 고기 자체가 맛있어. 근데 이거 가끔 간혹 진짜 맛없을 때는 맛없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 진짜 너무 진짜 맛있네. 맛있으면 됐어. 준혜 매운 거 좋아하잖아, 그지? 어, 매운 거 진짜 좋아해? 근데 형이 이렇게 갈아서 근데 갈아서 넣을 수 있어요? 아, 형이 이렇게 해주면 되지. 어, 그럼 여기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 그 정도로 건조하지가 않다. 형 손맛이요. 우리 우상이야. 와. 근데 준혜 되게 괜찮다. 매운 거 좋아하는 게 맞잖아. 아, 저 좋아합니다. 제 요리 좋아하는데. 어, 요리 하는 걸 좋아해? 저 그 공식적으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어디 누구한테? 백종원 선생님께. 네. 어 진짜 그럼 잘하는 건데? 그 라면 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해가지고. 1등했어? 네. 무슨 라면을 만들었길래? 거기서 이제 백브라소바라고 아브라소바 느낌으로 만든. 네. 나도 해줘. 제가 군대 가가지고. 아 우리 저녁에서 만날 거잖아 어차피. 아 형님께서 포인트로
치킨 사주시면은. 아 당연하지. 근데 먹는데 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제 친구는 반말을 해야 돼. 어, 저희가 그런 거 잘 못해. 어 그렇지. 너무 예의 있는 친구들이라. 아 근데 형은 써야 돼. 아 야는 아니야. 아 네네네. 아 재중이 형. 재중이 형. 친한 친구 느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재중이 형. 재중이 형. 근데 준혜랑 말로 오면 안 돼요. 왜? 선을 넘을 수도 있어서. 근데 이렇게 이상한 오해를 자꾸 만들면은 아, 도대체 둘이 어떻길래 아까 막 술 차면 안 된다 그러고 아니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왜냐면은 준혜랑 저랑 두 살 차이가 나는데 준혜가 저를 처음 만날 때부터 반말을 썼거든요 아 근데 그때가 12년 전이에요 준혜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형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아예 겪어보지 못하고 그냥 덥석 회사에 들어왔을 때였어가지고 근데 지금 완전 예의 바르고 지금은 근데 아까 너희들 뭐 사이가 좀 안 좋은 멤버라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맞는 네네. 둘이니까 네. 그러니까 리듬 타 아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상극이어서 네. 서로 뭐 취향이라든지 생활 패턴 스타일들이 네. 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는 깔끔하고 여기는 프리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예전에 좀 안 맞는 게 많았고 이제 생활 패턴적으로나 네. 가치관 그치 여러 가지가 좀 그랬었는데 생각이라든지 근데 약간 마치 노부부처럼 이제는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포용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룹이어도 멤버들끼리 그런 게 있어 맞아요 아 있죠 근데 저희 반모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아 근데 정말 선뜻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걸로 해 존댓말 한번 쓰면 반샷 알겠어 알았어 형 오케이 자 짠 짠 아 너무 영광이다 아 할 거야 하게 될 거야 무슨 뭐 야 이것도 한번 물어보자 둘이 조금 안 맞는다고 했잖아 많이 안 맞지 맞아 예를 들면 윤영이 입장에서는 준혜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준혜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지각을 그렇게 많이 아 피야 너 피야? 완전 피 완전 피구나 제이야? 완전 제이 와 네. 95% 피 그래서 95% 지각 그 반론할 기회를 줄게 왜 10분 일찍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가? 10분을 일찍 나온다기보다는 항상 나는 버릇이 이제 8시 픽업이라고 치면은 7시 55분에 항상 알람을 맞춰놓고서는 왜? 에? 안 씻어? 자기 전에 이미 씻어서 몸이 뽀송뽀송한 상태인데 나가기 전에 굳이 또 씻을 필요가 있지 않 없지 않나? 이게 다른 걸 인정해야 돼. 야 완전 다르네. 이제 스케줄 딱 끝내고 막 땀 흘리고 왔어. 탁 씻고 뽀송한 상태로 자고 근데 대신 자기 전에 내일 또 스케줄이 있다 그럼 내일 입을 옷을 그대로 그냥 던져두고 침대 밑에 뭐, 몸만 입고 바로 나가는 거지 아 잠깐 아 맞아 이거 팩트인 게 준혜는 샵에서 면도를 해 아, 나는 샵에서 면도하고 뭐 머리도 당연히 감겠지만 이빨 닦고 뭐 세수하고 그... 모든 걸 다 샵에서 우리 샵 원장님이랑 친해서 아니 이거 야 샵에서 숙식을 해 그게 빠를 것 같은데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윤형이 입장을 좀 잘 알 것 같아 아. 형도 제이야? 나 완전 제이야 아. 나 정말 아. 슈퍼 트리플 제이야 예를 들면 픽업이 뭐 아침 8시야 그럼 난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 하고 좀 붓기도 빼고 있고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씻기도 해야 되고 아. 면도도 다 집에서 우리 샵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재중 씨는 늘 씻고 오시니까 편하다고 바로 시간이 엄청 단축 너무 잘 맞는다 나는 베이스까지 하고 가 내가 뭐라고? 내가 베이스까지 아, 하고 와서 컨실러만 발라주면 돼가지고 정말 네, 거기까지 아이라이너라. 한다고? 아이라이너라 응. 나는 샵에서 코털까지 깎는 그 모든 제모를 다 아니 혹시 그 준혜 시간을 줄여주려고 집에서 혹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 오늘도 그랬어 이 친구를 이제 이해하니까 아 근데 나도 요즘엔 좀 바뀌기 시작했던 게 약간 면도 같은 거 이제 집에서 좀 하고 나갈 때 많아 오늘도 샵에서 하던데요? 오늘은 좀 네. 픽업이 한 2시였잖아 그래서 평소 일어나는 시간에 비해 좀 일렀어가지고 진짜 오후 2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정말 아유, 자유로운 사람이야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 괜찮아 군대 가면 그게 좀 고쳐져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벌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니 나도 그랬잖아 윤영이가 군대를 난 이미 간 줄 알았거든 솔직히 하도 설레발을 떨어가지고 군대 얘기를 엄청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미 저 세상 사람인 줄 알았어 그렇다 치더라도 준혜는 주변 사람들한테 형 군대 이미 갔다고 얘기하고 다녔대 그냥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아니 근데 준혜는
멤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아니야. 멤버에 관심 없는 게 아니야. 하나 둘씩 다들 지금 군대에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하고 그 실장님께서 윤영이는 언제 군대 가냐 해서 아마 갔을걸요? 그게 관심 없는 거야 준혜야. 둘이 머리 스타일만 보면 너가 이미 갔다 온 사람, 이제 막 갔다 온 사람 같아. 전역한 사람. 누가 봐도 여기가 지금. 너 머리 빨리 자른다고 하지 않았어? 형, 이거 방송 끝나고 자르러 가요. 네. 아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네, 바로 자르러 가요. 나 구경 가도 돼? 너 입대 날짜가 완전 정해졌지? 3일 남았어. 와. 야, 잠깐 일로 와봐. 야, 형이 왜 갑자기 슬퍼지려고? 근데 형 따뜻하다. 우리 그때 우리가 이제 윤영이랑 같이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진짜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 우주 얘기, 타임머신 얘기, 외계인 얘기. 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 엄청 잘 맞지 않았어? 어, 어 그런 거에 나도 관심 있어가지고. 아 형도 우주에 어. 관심이 많은. 어. 너 N이지. N. EN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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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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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가 어쩐지. 아, 그래서 아니, 어쩐지 그. 아 이게 내가 이게 딱 던지면 얘가 딱 받고 아, 이게 아. 캐치볼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 MBTI는 과학이니까. 궤도 형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과학이 아니었어? 절대 과학이 안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ENFJ가 성격이 제일 좋댔어. 아 그래? ENFP도 좋아. P도 좋아. P도 성격 좋아. 어? ENFP야? ENFP야? ENFP 저 그랬구나. 다 이렇게 감기는 거야 원래 자기 쪽으로. 맞아. 근데 우리는 다 F잖아. T들을 어떻게 생각해? T? 뭔가 나도 완전 F인 편인데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나 아니면 내가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답변이나 좀 T적인 것 같아. F인데도 누가 뭐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고 싶어. 근데 미안한데 너가 고민 너가 고민을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울어? 아 그것도 F라서. 그래, F라서 근데 그런구나. 야 그러면 좀 안 맞잖아. 근데 토닥여주면서 나는 T적인 답변을 원해. 그래? 어 준혜가 술 먹으면 그렇게 울어. 아, 텐션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나 사실 어제도 울었는데. 아, 아니 하이텐션 된다는 게 하이텐션 됐다가 거기서 이렇게 완전 아 어떡해. 근데 어떤 날은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는 날도 있고. 그것도 아마 좀 같이 술 마시면 받아주기 힘들 거야. 술을 안 마셔 준혜랑. 나는 그런 거 잘 받아줄 자신 있는데. FP의 천적은 그럼 TJ인 건가? 어 TJ는 완전 안 맞. 아 정말. 그치, 완전 안 맞지. 과거 생각이 났어. 원래 이탈리아를 처음 갔어. 우리가 이제 월드 투어를 하면서 처음 갔는데 처음 갔으니까 이탈리아의 뭐 이런 문화재들 보고 이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준혜는 그 유럽에 있는 동안 한식집밖에 안 갔어. 아 맞아요. 그런 거 좀 고치려고 근데. 너는 한국에서는 위스키 먹고 왜 거기 가서는? 내 멋대로인데 근데 약간 좀 항상 나는 먹는 게 뭐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그. 불땡 볶음면. 어. 불땡 항상 면. 캐리어에 갖고 다니고. 한식파구나. 한식. 또 맞아 여기는. 이건데.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그러면 윤영이네 그 아버지가 그 고깃집. 부모님이 이제 한우집을 하시잖아. 거긴 가봤어? 아 한 여섯 번은 가지 않았나 이제까지? 진짜? 아, 여섯 번은 갔던 것 같은데. 또 윤영이 형 아버님께서 되게 후하셔서. 와. 그냥 배 터질 때까지 그냥 고기를 주시는 스타일이라. 아 정말? 나도? 아 어우 그냥 정말 근데 심지어. 미안한데 형 돈이 많은데 아 그래 내가 먹는 게 한계가 있었고 아.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근데 고기를 잘 굽는 뭔가 비기가 있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센스가 필요하고 그냥 센스가 없어. 나 고기 잘 안 구워. 그 센스가 뭐야? 고기는 세 번 이상 뒤집으면 안 돼. 아 난 이거 반대야. 아.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생각해? 마이야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렇게 보는 건 어때? 아, 난 어영 안 돼. 어. 난 작업이 필요해. 아, 작업이 필요하구나. 프로가 아닌 거지. 근데 고깃집 아들이라. 아, 이제 딱 대충 알잖아. 눈 깜빡했을 때 아, 마이야르 생겼구나. 그냥 뒤집는 거잖아. 그래서 준혜는 한 번도 이때까지 아이콘 하면서 고기를 구워본 적이 없을 거야. 그치, 구워주는 게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안 굽는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지. 와 근데 진짜 맛있는 거야. 준혜 원래 맛이 없는 거 안 먹어. 어? 준혜 다 먹었어. 잘먹었다. 이거 어디 있어? 아 고맙다. 근데 고기가 되게 연하고 엄청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응. 진짜.
근데 너 입대하면 엄청 맛있게 느껴질 거야. 잠깐만. 솔로 앨범을 안 냈었나? 내가 더 전에 냈고 두 달 전. 트로트는 왜? 아 트로트는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우리는 빅뱅 형들의 콘서트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100% 빅뱅 대성이 형의 영향이 너무 컸고 왜냐면 우리는 팬미팅에서 트로트를 처음 선보였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 이게 내 길이구나. 아 근데 대성이처럼 그런 약간 유잼 캐릭터가 아니거든. 생각보다 무대에서 재밌어. 생각보다 무대에서 재밌어. 아 근데 윤형이 형이 되게 무대에서 나도 되게 재밌기도 했지만 관객들이 다 완전 그냥 박장대소했어가지고. 이 자리 우리 아름다운 겁니다. 어 멋있는데? 잘하는데? 고마워. 근데 그렇게 유잼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멘트 할 때가 있으니까 원래. 아, 멘트 할 때가. 근데 준혜 같은 경우 락을 했잖아. 형하고 좀 비슷해서 락을 선택한 이유는 뭐야? 우리 팀 색깔 자체가 힙합이다 보니까 힙합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원래 락을 좋아했었고 락 중에서도 이제 모던 락이나 뭐 좀 이렇게 좀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어떤 스타일인가? 나홀로라는 노래가 이번에 나홀로. 타이틀인데 나도 이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을 때 그냥 저렇게 좀 프리한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노래할 때 왜 너 왜 이장우 배우를 닮았냐? 아 느낌 있다. 아, 얼굴 좀 닮았네. 처음 듣는 소리. 아, 그래? 노래할 때 느낌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네. 그러지 마. 아 근데 또 맛있어가지고 되게. 근데 형 밥 안 먹고 왔다 그러면서 뭐 안 못 먹어? 나 이미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나 원래 소식해. 그래 지금 밥이 들어가겠냐? 얘 지금 이거 끝나고 지금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있겠어? 그런 김에 우리 아이코닉들한테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세요. 아, 우리 아이코닉. 아 좀 맨정신에 하고 싶긴 한데 좀 취해가지고. 취중된다. 일단 우리 아이코닉 너무 사랑하고. 얼마 전에 이제 입대 전 카페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동을 했고. 근데 여러분의 시간은 금방 갈 거예요. 저의 시간 제가 훈련받고 제가 군생활하는 거니까 그 다시 만날 날을 좀 설레어하면서 네 행복하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형 근데 슬슬 수염 올라온다 여기. 딱 그 정도 길이로 잘릴 거야 머리가. 준혜도 우리 아이코닉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한마디 해줬으면 마음. 좋겠어. 그치 첫 솔로 앨범을 거의 데뷔 10년 차 만에 낸 거니까 첫 그 솔로 팬 사인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단연간 나를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좋아해 주셨던 팬분들이 다 와주셨었어. 그래서 그때 좀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새삼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 원체 약간 제멋대로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좀 그런 성격인데 나의 부분들을 보면서 되려 좀 힘을 많이 얻었다. 뭐 너는 나의 어떤 원동력이다. 막 너무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첫 솔로 팬사인회였어서 그런지 더 그게 좀 뭉클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 그래서 단체 활동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더 열심히 잘 하면서 이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겠다 팬들이랑.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윤형이 형의 빈자리까지 내가. 나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 어떻게 생각해? 항상 나는 팬분들이랑 소통을 정말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거지. 맞아. 아 근데 진짜 노력을 해볼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도로 최대한 노력을 하면 맞아. 사람들은 다 알아줘도 돼 있고. 사랑합니다. 잠깐만 지금 너 지금
잘합니다. 이거 너 네가 한 네가 한 너무 똑같아. 잘합니다. 이거는 아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이거 이거잖아. 그건 안 되고 우리 아이콘이 뭐 대표하는 포즈 같은 거 있나? 아이콘이 사랑한다. 아니야, 막 매우 부족해. 어떤 식으로 해볼까? 진지하게. 아. 네. 아이콘이 진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솔직히 나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거든? 아니야, 하나만 더 봐야 돼.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줘. 어떤 게 자연스러운 건지 잘 몰라가지고. 자, 나부터 갈게. 베이비스. 내 눈물 가라. 야, 제발. 야, 형 했잖아. 야, 형 했잖아. 빨리 가. 할게요. 할 수 있어. 난 아이돌이야. 아, 육신 좀 해줘. 아, 근데 뭔지 알겠어. 자, 잘하네. 나 30이야. 형, 곧 40이야. 자, 준해 가야지. 어떻게? 어떻게? 앙앙앙아 근데 이게 소리를 내야지. 이게 진짜 애교가 되지. 아앙 저희 여기가 한 개인가 봐요. 앙 준해 지금 좋았어. 아 내가 아이콘이었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어, 이건 너무 좋았어. 이거 아마 쇼츠로 아이콘이 많이 볼 거야. 아, 앙. 아, 근데 우리 너 연애 하지? 연애하죠. 어, 너는? 저요. 안 해? 네. 형 연애 하는데? 아, 진짜요? 어. 나부터 그럼 이제 공개할게. 안녕 베이비스. 안녕 아이콘이. 야, 너 연애 안 해? 이거 아주 원샷을. 너 여자친구 없어? 아니 원샷을 했더니. 아니. 사실은 제일 진하게 하죠. 아이콘이. 이게 아이콘의 최선이에요. 네. 좀 더 노력해, 알았지? 아, 항상 노력할게. 딱 기분 좋게 취했다. 나 지금 딱 먹고 있을 테니까 출연해서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 개인적으로 정말 힐링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밥도 먹고 맛있는 술도 먹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윤 형이 군대 잘 갔다 오고 네, 사랑합니다. 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입대 전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 존경했던 선배님이랑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네, 꼭 저 제대하면은 치킨 사주세요. 그때 인증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연락처를 좀 주고받자. 아, 우리 지금 세 번째인데. 선생님 연락처 없어? 네, 일부러 안 받았어. 아. 너무 불편해.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는 그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안 갖고 있어. 아 근데 나는 저장하는 거 되게 차갑게 저장하는 거 원래 알지? 누구누구 뭐 누구누구 카메라 팀 구준의 가수. 어 저도 그러면 김재중 가수. 김재중 가수. 아 오늘 친구 하기로 했으니까. 아니야. 김재 형만 붙여주면 안 돼요?